안녕하세요.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패널더 라켓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패널더 라켓이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패널더 그립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및 생각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패널더는 우선 이제 패널더 그립처럼 패널더 그립이죠. 펜을 잡듯이 라켓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펜을 잡듯이 이렇게. 자, 우선 이제 패널더 그립은 이제 요즘에 준펜이 많잖아요. 준펜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요. 이 라켓에 이렇게 한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너무 이렇게 딱꽉 쥐지 마세요. 여기를 조금만 띄워주시면 좀더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립 방법은 이렇게 둥글게 조금 이제 부드럽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자, 부드럽게. 좀 이제 좀 둥글게 잡아서 부드럽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지서부터 넷째 손가락 까지는 붙여주시고 이 라켓을 이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끼손가락을 이게 살짝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그립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 그립이겠죠. 딱 이렇게 펴가지고 중지손가락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네 번째 손가락까지 딱 붙여주시고요. 라켓에. 자, 그리고 새끼손가락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파워 있게 볼을 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데 항상 이 힘을 라켓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그립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중펜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백핸드를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라켓 그립을 너무 이렇게 러버 쪽으로 너무 밀어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러버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둥글게 잡아서 좀 이걸 좀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해줘야 포핸드와 백핸드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의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내가 이 상태에서 포핸드 스윙을 하는데 포핸드는 딱 포핸드를 할 적에 이제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에 힘을 더꽉 주면은 라켓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검지손가락을 딱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힘은 여기 검지손가락에 조금만 빼주시고요. 엄지와 중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딱 잡아줘야 이게 딱딱 흔들리죠. 패널드는 더더욱 라켓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쇼트 그립에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자, 이번에 이제 검지손가락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죠. 그 다음에 이 중지를 이렇게 모아주겠죠. 쇼트에서는.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떼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쇼트는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힘이 들어가면서 흔들림을 이 상태에서 이제 엄지손가락 이 마디 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딱 스윙을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라켓을, 기본적인 거에서 라켓 그립만 잘 잡아도 스윙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펜에서, 잡았을 때, 중펜도 패널드 그립과 똑같지만 중펜에서 이제 백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에 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립에 대해서도 이 세이크핸드처럼 라켓을 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펜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힘을 다 빼지 말고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잡아봐도 뺄수 있는 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빼면 이게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중펜의 이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세이크핸드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펜 같은 경우는 이게 손목이 많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립을 너무 빼지 마시고 이렇게 딱 둥글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손을 모아주듯이. 그럼 이렇게 나와주겠죠. 하지만 이 패널드는 힘 조절이 똑같고요. 포핸드 중패는 이제 백드라이브 잡을 때는 손가락에 힘을 다 모아줘야 된다. 손가락에. 어떻게 패널더 그립에 대해서 조금 중펜과 패널더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요즘 이제 세이크 핸드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세이크를 쓰더라도 뭐 누가 패널더를 이게 쓰고 있는데 그거 그립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첫 번째 그립과 두 번째 그립의 그 설명을 조금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러이러한 그립이 있더라고 이렇게 친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참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이크지만 패널드 그립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조금은 공부되셨습니까? 박찬규 관장은 탁구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의 영상 꾹 구독, 시청 눌러주시고요. 많이 많이 시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